보내주신 모든 망한 사진, 평범한 사진, 엽기 사진, 응급 사진, 긴급 사진 저희가 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난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사진을 바꿔줘. 난 닥터 좌클릭. 나는 닥터 우클릭이야. 아니야, 내가 바꿀 거야. 아니, 내가 살릴 거야. 선생님, 응급 사진입니다. 응급 사진입니다. 무슨 일이야? 지난주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정선태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지루해 보여요. 심심해 보이지 않게 바꿔달라는데요. 얼마나 지루하길래 사연을 보냈지. 환자 상태부터 보자고. 예. 지루한 건 맞는데 따님 분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재밌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설정을 한 것 같아. 설정? 그러면 이거 주작이구만. 하지만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이 따님을 아주 지루하지 않게 역동적으로 바꿔주겠어. 어떻게? 버터! 마! 어떻게? 아니, 자! 블락킹!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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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아주 잘했어! 역동적으로! 하지만 아드님은 어디 갔지? 어? 내가 대신 아드님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보내줄 거야. 어디? 벨기에 유명한 동상이 있는 곳으로. 어? 어떻게? 버터! 자! 좋아! 자! 왜 안 돼요, 이 동상이? 내가 위치가 애매했을 뿐이야. 그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렇게 바꾸면 어떡해? 아니, 정선태 씨 집안은 지금 빵빵 터지고 있을걸? 점점 자라나고 있구만. 네. 내가 진짜 신나는 곳으로 보내줄 거야. 어떡해? 버터! 아, 얼마나 신나? 잠깐만. 오! 얼마나 좋아해? 어, 좋아해! 좋아해! 워터슬라이드 타고 있어요. 어? 선생님, 무슨 일이야? 이번에는 앞에 계신 관객분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있는 관객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네. 한번 상태부터 보자고! 네,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익명 01, 부러진 팔을 붙여달라는데요? 부러진 팔을 붙여달라. 혹시 팔 부러지신 분 어디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딱 보인다! 저기 있다! 보여! 일어서주세요! 부러진 팔이 보여!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보세요! 팔이 왜 부러졌어요? 아, 싸웠어. 자, 이 팔. 네. 좋아, 그러면 내가 먼저 바꿔주겠어. 어떻게 바꿔줄 거야? 팔이 부러지지 않게 내가 아주 튼튼하게 싸울 때 부러지지 않게 어. 그렇게 내가 바꿔주겠어. 어떻게? 버터! 자, 싸울 때 말이 적어. 싸울 때 최고야. 싸우면서 부러질 일이 없어. 힘줄 뭐야? 누가 싸울 때 제일 좋은 팔이야. 아, 누가 팔을 붙여달라 그랬지 팔을 바꿔달라 그랬어? 아, 그래? 내가 제대로 한번 팔을 붙여주겠어. 평생 동안 팔 부러질 걱정 안 할 정도로 바꿔주겠어. 어떻게? 버터! 어, 이게 뭐야? 자세히 보라고! 아, 잠깐만. 아니, 30대, 40대, 50대, 60, 70, 89, 120살까지 쓸 수 있는 팔이야. 와. 이렇게 바꿔줬지 내가. 그럼 이렇게 팔을 잘 붙였으니까 이 사진의 제목도 하나 붙여준다면? 이 사진의 제목? 줄줄이 비엔 팔. 어, 괜찮아. 방금 짠 거 치고 괜찮지 않았어? 좋았어. 어, 선생님. 무슨 일이야?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앞에 계신 관객분인데요. 오. 여기 있는 사람이라. 네. 사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활 사투리님이 옆구리가 시려워요. 도와달라는데요? 아니. 잠깐, 이분 어디 계시죠? 아니, 사진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여자친구가 왜 없지? 네, 나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어디 계세요? 그 자석만 옆자리가 비어있어. 어, 저기야. 저기! 저기! 저기야! 저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겠구만. 저분 오늘 굉장히 행운의 분이야. 왜요? 똑같은 사연을 보낸 여자가 있었어. 여성분이 사연을 공개해줘. 정현재씨 어디 계세요? 정현재씨 남자친구 만들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 잠깐, 남자분도 저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둘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저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아줄 거야. 어떻게? 버터! 자! 내가 만들어줬지! 너무 좋아해! 그래도 수줍게 볼에 이렇게 크게 해줬지 내가. 했어. 자, 남자분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들어요? 여자분 마음에 들어요? 오! 아주 대단한 연말 선물 되겠구만. 나가실 때 연락처 교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사진을 저희가 심폐소생해드리고 있습니다. SNS에 심폐소생사진이라고 태그를 걸고 사연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진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버터!